다시 수원 월급경 기자입니다.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 공격을 펼치는 푸른색 유니폼이 수원입니다. 그리고 흰색 상의 오렌지색 유니폼이 강원 FC입니다. 양쪽 선발진이 막 시작됐습니다. 자, 길게 앞쪽을 연결합니다. 자, 수원 다. 네. 역시 그 쉽게 게임을 펴주고 있어요. 서정민 선수의 슛면도 한 두 발 쳤습니다. 슛! 아! 자, 강력한 슈팅이었습니다. 아, 지금 뭐 끔찍하게 실렸던 이용래 선수. 네, 날카로운 슈팅. 네. 아, 조동호 선수도 메이블 스피드웨이 선수예요. 그렇죠. 이게 지난 개막전 경기 밑에 워낙 정말 이랬던 에벌튼입니다. 자, 뒤쪽에 박태범이 다시 반대쪽으로 헤딩! 아! 아, 라도치치 헤딩. 미소를 짓는데 순간적으로 관객을 좁혀놓고 고민하게 몰려있네요. 네, 포스트키죠. 아주 압박이 강한 강원의 조준이 좋습니다. 자, 왼쪽에서 볼을 가지고 들어가는 강원입니다. 다음 대로 좋습니다. 김은중의 패스를 웨슬리! 아, 이게 살짝 벗어났습니다. 다행히 밀렸어요. 네. 지금 김은중 선수의 어시스트. 다시 김은중 패스 연결. 자, 웨슬리가 빠릅니다. 자, 웨슬리가 가운데 바이안 들고 왼발 슛! 바꿔서 맞고 나왔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연결. 스마다 쪽으로. 자, 스마다 슛! 오른발에 걸렸어요. 스마다는 왼발 패치인데요. 지금 그 수정길이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왼쪽으로 가득 치치. 그것도 이동자 있는 분들도 네. 자, 헤딩! 좋네요. 저 이 오버트 선수가 지금 빠른 스피드와 좋은 도치수를 갖출 수 있습니다. 자, 버럭킹 헤딩! 도치! 보세요. 여기서 위치선 좀 좋았고요. 정확하게 골키퍼 나온 걸 보고 정확한 헤딩이죠. 북유럽의 스타일과답게 상당히 그 결정 능력이네요. 그렇습니다. 헤딩골. 아, 네. 지금 앞전에 김은중 씨마다 웨슬리 김정수 씨 위치를 바꿔가면서 경기를 하는군요. 네, 노려네요. 역시 김은중 씨가 중앙에서 많은 지시를 해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김은중 쪽으로 연결하고 김은중. 자, 보스턴 앞에서 김은중 슛! 이게 수비를 마치고 골절됐습니다. 네, 오범수 선수가 각도를 잘 잡았네요. 네. 역시 김은중 선수 노련합니다. 서정진. 슛! 전원권의 수비, 골키퍼 수비를 펼쳤습니다. 조동훈 선수 잘 빠져들어갔죠, 우승간에. 상대 좋았어요. 누나가 오른쪽으로. 조동훈 선수 저런 골이 좋으면 자신감을 얻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그 부상을 한번 크게 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자, 뒤쪽을 연결했습니다. 슛! 박상진의 슈팅이었습니다. 벗어났습니다. 네, 잘 파고들었는데, 조동훈도 한국으로 이기고 있다는 거의 빨리 하고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조동훈 선수 우선 우위에 김정주. 자, 가운데. 자, 스마다입니다. 스마다. 왼발 슛! 자, 골절되면서 골키퍼 처리합니다. 네, 지금 뭐, 하프라인 중에 선수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수비라인. 네, 지금 많이 끌어올렸는데, 전반전 경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수비라인입니다. 전반 28분, 자, 코너킥 상황에서 라돈치치의 헤딩골이 나오면서 수원이 1대 0으로 앞선 가운데 전반전을 마칩니다.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대양평 후반전 경기 화면 오른쪽에 위치한 흰색 상의 오른색 하의의 강원의 푸시아 선수로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펜디시의 벌을 지금 초반에 해내고 있습니다. 자, 에벨톤 쪽으로 길게 역할. 자, 연결이 됐습니다. 에벨톤. 자, 오른발로 살짝 다시. 자, 라돈치치. 잘 봤어요. 지금 그 에덕뮤턴 선수가 갔을 때 라돈치치 조금 늦었지만. 그러나 조동구 선수가 뒤에 빨리 움직여줘야 돼요. 네. 에벨톤이 움직였을 때 지금 서 있거든요. 조금 아무래도 좀 많이 차이가 있겠네요. 네. 초반에 그 용돈 선수들이 어떤 좀 침입감이 특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동건이 오른쪽을 연결. 자, 골프에서 내고 있는 강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잘 못 올라오거든요. 조동건. 아, 잘 들어줬습니다. 라돈치치. 다시 반대쪽 슛! 조동건.
나도 지금 잡장골 또 오늘 이쪽으로 인질한 걸 보스나가 헤딩 이쪽에서 박광선 자 스마다가 잘 나왔죠. 네, 지금 노스톱으로 김경민도 잘 줬거든요. 네. 네, 정동윤 골키퍼가 지금 최종 팀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가고 대단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김정주 선수였군요. 김정주의 월패스 연결이었는데, 웨슬리가 지금 그 옵셋을 좀 있습니다. 자, 이게 진행해서 박광선이 왼쪽 라돈치치 쪽으로. 네, 해트릭 마치게요. 네. 백종환 선수, 순간적으로 오른팔 잡으라는 이 선수도 손해되어 있는 수월입니다. 네, 저 상당히 좋은 길을 맞았어요. 에벨턴, 자, 왼발 프리킥, 자, 갑니다. 아, 자, 헤딩 김은중. 앞에서 잘 끊어주네요. 자, 자, 오른쪽에서 볼을 가지고 들어가는 시마다입니다. 자, 빠르게 치고 들어가고 있는 강원. 4대 3인데. 자, 시마다 왼발로 낮게 뒤로 흘렀습니다. 슛! 아! 좋네요. 네. 완벽한 찬스. 그렇습니다. 그렇죠. 조금 그, 김정준 선수인데. 네. 아, 이런 선수들이 이제 올림픽 가서도 잘할 수 있는 거고요. 13세, 15세, 18세까지는 뭐, 충분한 대표가 그렇죠. 경험을 쓴 선수거든요. 박현범. 자, 뒤쪽에서. 자, 이용래가 이번에 오른쪽으로 줬어. 오범석. 자, 반대쪽으로 갑니다. 아! 예. 뒤에서 저동훈 선수가 좀 붙였어요. 앞에서 좀 수비가 좀 지금 좋았거든요. 네. 무리하기가 됩니다. 자, 뒤로 줬습니다. 웨슬리 쪽으로. 자, 다시. 스마다. 네. 자, 보스라 거드랜 볼. 자, 수원이 왼쪽 에벨턴에게. 에벨턴. 자, 치고 들어갑니다. 네. 파이브 와이드인데. 네, 저동훈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동훈 쪽으로. 아! 자. 라돈치치 죽였어요. 라돈치치 선수가 좀 많이 좋았어야 되는데 네. 좀 타이밍 세상에 잘 지키보다 죽였어요. 네, 저는 앞으로 지금 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만큼 공격이 지금 많이 같이 복구고 주고 있어요. 네. 오범석 자 머리도 떨고 놓고 다시 스마다 좀 움직이군요. 수비까지 급히 내려와서 공격하고 네. 있습니다. 자 오범석 좀 복구 정성룡이 나왔습니다. 정성룡 선수가 달려주신 게 바로 여기 있네요. 네. 수비까지 올렸습니다. 아. 정성룡 선수도 마지막 헤딩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동경에서 쉽게 볼을 뺏기기도 역습이거든요. 네. 웨슬리. 슛! 오! 보세요. 역시 한 방이죠. 네. 그만큼 역습이가 나중 기대 웨슬리 슈팅. 그만큼 공격에서 쉽게 자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보스나 여유있게 볼을 뺏어냈습니다. 좋아요 보스나 선수. 네, 자 긴 대로 성급성급 잘 들어갑니다. 조동건 쪽으로 조동건 반대쪽 라돈치치 조동건 선수도 어시스트 좋았고요. 특히 보스나 선수가 치고 나가면서 사실 많이 만들어졌고 라돈치치의 결정력 마지막에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라돈치치 그렇죠. 네, 레이팅 지금 선수로 좀 올라섰습니다. 네, 라돈치치 선수. 네. 지금 조동훈 선수께서 게임에 앞서네요. 보세요. 보스라에서 여기 치고 나면서 달렸죠. 그리고 바로 조동훈 선수. 이게 다이사를 잘 왔고, 조동훈 선수 인사이드. 네. 아, 조동훈 선수 붙여주면서 정확하게 마지막 또 어시스트를 공격 포인트를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2대1로 됐습니다. 바로 네, 아, 지금. 2대1이죠. 에벨턴 네. 경기를 해서 쉬어주게 한 겁니다. 네. 당연히 에벨턴 선수가 빅리그에서 찬스 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체력, 강경기 체력을 위해서 좀 쉬어주게 한 겁니다. 에벨턴이 또 그리고 하태규 선수입니다. 합니다. 역시 에벨턴 선수가 없는 빅리그에서 공격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 네. 생각할 때 판단이거든요. 좀 더 이제 체력적인 안배를 해주네요. 열심히 뛰었습니다. 네, 그럼 잠깐 해주죠. 태균 선수가 교체 기회입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크게 도움을 기록했던 태균. 사실은 이 태균 선수에 대한 기대치는 매일 수도 없습니다. 네, 그만큼 공격력과 기술, KB에서 최고 것도 있거든요. 네. 자, 또 밀어줍니다. 태균 선수! 태균! 조동호 선수가 잘 봤어요.
밀어줬고 이것을 한승규도 인사이드로 잘 밀어줬네요. 이것은 역시 수윤감은 조동근 선수입니다. 한승규도 들어가자고 조동근 선수가 저런데 번호판이 번호판이 잘못한 거예요. 조동근 선수 역시 골 직전에 비치지만 조동근 좁았죠? 네. 아, 그래도 기분이 맞는데요. 이대로 경기 끝이 났습니다. 네, 역시 그 고스나 선수가 게임 앞에 들어와서 게임을 끌어주고 라돈치스에 걸리죠. 네. 아, 역시 라돈치스 선수 지금 그 득점 선수 나서면서 전체 수원의 핵심 선수 떠올랐고.